이 낯설고 어려운 과학 지식을 3분 안에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오디션 형식의 대회죠. 이 FameLab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립니다. 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FameLab은 신진 과학자나 일반인이 참여해 과학계의 테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한국에서 처음 열린 대회 예선 현장에 양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 남자. 추운 지역에 사는 독특한 산개구리의 생태를 설명합니다.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 심장이 멈추지만 봄이 되면 다시 되살아나는 산개구리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강연합니다. Not by avoiding the cold, but by embracing it. And it challenges our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alive, a beating heart. And that is how the wood frog is blurring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강연은 파워포인트 없이 모형 개구리 하나와 그릇 몇 개를 놓고 진행됩니다. 오직 말과 행동으로만 강연을 이어가지만 객석 곳곳에서는 웃음이 계속 터집니다. Drop them on the ground, they clink around. In fact, they're so cold, they don't even respond to a kiss from a princess. 3분 안에 자신의 연구 내용이나 널리 알려진 과학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페임랩 대회입니다. 2005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큰 인기를 끌며 33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페임랩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일상생활 내에서 우리 과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고요. 보통 3, 40명이 지원하는 해외 대회와 달리 국내 대회에는 서류 접수에만 1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대회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참가자들도 일반 판넬부터 DNA 구조까지 다양한 발표 자료를 가져와 강연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그 어떤 깊은 학문적인 거를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가하게 됐어요. 18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테드는 발표 주제를 강연자와 사무국이 함께 정하지만 페임랩의 주제 선정은 강연자의 몫입니다. 때문에 페임랩 대회의 심사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얼마나 정확히 내용을 전달하는가와 놀라운 영감을 사람들에게 줄수 있느냐입니다. 주제의 적절성입니다. 얼마나 이제 주제가 참신한지 그런 걸 보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이제 대중들에게 이 참가자가 나중에 대중들에게 얼마나 내용을 자세히 그다음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 전달이 얼마나 대중들 즐겁게 하는지 요걸 초점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선발된 10명의 참가자는 다음 달 18일에 열리는 결선 대회에 참가합니다. 결선 대회에서 입상한 두 명의 대표는 오는 6월 영국 첼트넘에서 열리는 페임랩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 개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슈화가 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기를 내년에도 잘 이어가서 더 크게 더 많은 과학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정말 이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산학연 융합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과학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과학의 재미를 알게 해줄 뿐 아니라 스타 과학자를 배출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